이번 영상의 주제는 팰리세이드를 사고 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인터넷 동호회를 가입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팰리세이드 구매자들이 품질 문제를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대형 SUV 체급으로 나온 모델이고 이제 출시된 지 갓 1개월 정도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시장 반응으로 인해 생산량이 증대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량에 집중하면 조립 품질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 동호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합니다. 더 많은 회원수만큼 정보 공유의 기회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초정의 동호회 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동호회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 중에서 제가 실제로 겪은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상보증 범위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 제네시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 보증 3년 6만 킬로미터, 엔진 및 구동계 5년 10만 킬로미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범위의 사용기간이나 주행거리 둘 중 하나만 초과되더라도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상, 즉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전부 내야 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에서 오일팬 누유가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몇십만원의 수리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누유를 확인하고 인터넷 동호회 검색을 통해 이 엔진의 고질적인 문제가 오일팬 누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무상수리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동호회를 통해서 보증 범위 내 필요한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은 차량의 유지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리콜이나 무상수리에 대한 정보 교환입니다. 리콜이나 무상수리 등은 우편을 통해서 내용을 접수할 수도 있지만 대상 차량이 많으면 지연이 되거나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동호회에서는 이러한 리콜, 캠페인 등의 정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되고 또한 수리 결과에 대한 생생한 후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저렴하고 좋은 부품과 구입 루트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스포티지의 경우 전방 와이퍼를 순정 제품이 아닌 HG 그랜저의 와이퍼를 사용하면 내구성도 더 좋고 또한 세정 범위도 더 넓어집니다. 또한 IG 그랜저의 와이퍼도 호환이 되며 이는 HG 와이퍼보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방 와이퍼의 경우 스포티지 제품이 아닌 투싼으로 개발된 품본으로 검색하면 동일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알짜 정보들의 출처가 인터넷 동호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가수리입니다. 요즘은 누구든지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자가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정비업체에서 수리했던 것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품을 구매하고 교체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에 맞는 정확한 정보는 유튜브에서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동호회를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자가수리가 가능하여 수리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에어컨 에바클리닝을 하면서 히터 저항이 손상되어 직접 교체를 하거나 블랙박스 제거 및 설치를 직접 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모두 인터넷 동호회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비소에 대한 정보입니다. 윈도우 틴팅, 블랙박스 설치 및 수리 등 자신이 필요한 자동차 정비를 위한 센터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인지, 자신이 원하는 정비를 잘 하는 곳인지, 공임은 저렴한지 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오프라인 모임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 경험해본 것 위주로 써내려가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가입을 통해서 정비 및 소모성 부품의 정보 교환으로 유지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며 좀 더 나아가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